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처음 세 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과 지식을 알고 하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그 은사장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읽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 맨 끝에 내가 더욱 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주면서 그 제일 좋은 길로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은 이 첫 세 구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 등 여러 가지 교회의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과 같이 정말 이거 하늘에서 온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딱 오는 그런 말을 그런 격려나 그런 위로를 형제자매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꼭 하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보기에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이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서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할까 싶을 정도로 윤리적이고 바르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첫 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믿음이 많고 그렇게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렇게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어도 이 일들은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 사랑이 빠진 채로 그 일들이 훌륭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은사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이런 믿음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신 것은 내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등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은사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받은 그 은사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가운데 사랑이 전혀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우리가 믿음도 있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이 있지만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은사가 나타나고 또 봉사할 수 있지만 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라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줬고 그리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never knew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을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적으로 예언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는 병을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I am nobody.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보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실체는 사랑 이외에는 갖고 있는 능력을 표현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면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와 할 정도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많이 있으면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들을 다 하나씩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얘가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윤리적인 행동까지도 여러분 아주 올바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구제하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큰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만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저는 노바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바디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고 저희들이 질문해 볼 필요 그건 우리가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4절부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사랑들을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통 사랑 그러면은 우리 20대 청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부르르 떨던 그런 기억들을 하게 되죠. 우리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그 체중 카드에 뭐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필링으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사랑은 참 사랑이 사실은 아니었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악하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랑을 진짜 배운 것은 우리 친구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가 아니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문학을 보면서 느꼈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들을 보고서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에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다 비올 것 같으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유치원에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귀엽진 않아요. 그 중에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그 반면에는 귀엽게 안 생긴 애들도 있고 귀여운 짓을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그래서 누가 인기가 좋을까요?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얘네들과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미소를 지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하고 있는 감정의 익스체인지지. 그 사람은 뭐냐면 저기 쭈그리고 못나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애한테 다가가서 야 하나님 도와주고 얘가 한번 발로 차는데도 얘를 돌봐주고 아 그게 사랑이죠. 얘들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에요. 걱정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 여기에 무엇이 빠에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빠졌는가 생각하면 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구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살아야 될 어떤 사람이 보이지. 사람은 온유하며 스스로 그냥 온유하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나를 질투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거기에는 계속 누군가가 있어요.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의 중심에는 사랑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지를 않아요. 사랑은 그 중심에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건배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폭력적으로 변하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사랑인가 아닌가는 중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이 반응한다면 사랑이 아직 사랑이 없다는 얘기. 내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참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내가 있으면 그 중심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중심은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정당화를 깨뜨리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요. 다시 어큐즈하고 다시 블레임한다고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아 나는 더 이상 중심에 나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나를 없애야지 그러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고 보니 중심의 중심에 그 예수를 모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행했던 그 사랑이 사실 이거였네라고 받아들인 부모들을 돌아보면서 아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그거는 무례히 행한 것이었고 내가 폭력을 가한 것이었구나. 그것은 내가 너무 간섭하고 내 마음대로 매니퓰레이트 했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부모들이 회개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잊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아주 독특한 distinctively Christian 어떤 것이 어떤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서 혹시 무슨이라고 들어보신가요? 무슨 파보신 적 있어요? 무슨 언바우트? 성경 모르신 그 무의 그 무시가 있잖아요. 무시를 심어갖고 콩나물처럼 조금 달한 그거를 무슨이라고 해요. 무슨 뭐라고 해요? 네, 그거 뭐 먹을 때 쓰는데 여러분. 아니, 모르시면 마트에 가서 한번 꼭 사보세요. 아시겠죠? 무순을 사서, 아, 무순을 입에다 넣고 씹어보세요. 무슨 맛이 나나. 조금 잘한 무순이에요. 아직 무가 열리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무순을 먹으라서 그 뿌리가 커져야지 무맛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순은 알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무맛이 난다고요. 우리는 한번 예수의 사랑을 받고 돌아서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삶의 진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는 예수의 맛이 난다는 중심이 바뀌었구나 알게 되어 있으니 그 맛이 난다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하는데 성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또는 관련된 그런 정의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내 마음 씀씀이를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쳤는데 여러분 더 얘기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지금만도 못한 자기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면서 못 살게 했던 사람 세반이 돌에 맞을 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인 섰던 자기 정말 어려워갖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끊어져도 마땅한 그 사람을 그걸 생각하고 사실은 예수를 생각하고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적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냥 오래 참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 대해서 반항하여 예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우리한테 목숨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의 말씀이에요. 이걸 정 얘기죠. 바울이 우리들한테 가로시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8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지만 사랑만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보이는 지혜 대단해 보이는 와 저 사람 능력이 너무나도 좋다고 하는 그런 능력 또는 심지어는 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그 대단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시는 날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것들 아우 멍청하게 그렇게 오래 참고 있냐 아니 불쌍하게 굳는 사람을 다 한마디 그냥 턱 해주지 않냐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이 사랑의 실천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여러분 보기에 지식이 높은 세계 많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인정될 것 같죠. 그렇죠. 그건 다 지나가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일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참고 이와 예수 그리스도는 알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사랑을 보고 알아보신다고요. You're somebody. 자,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고 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고 하시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감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인생에 무엇을 보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실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여러 가지 것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심판의 불이 다 지나가고 하나 영원히 남겨줘야 될 것만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지식도 지나가고 학력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부대도 다 지나가요.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만 남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금을 재련하기 시작하면 금에 있는 여러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 남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일단은 그것을 사랑을 케어하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인사가 있으신 분들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시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운반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또 봉사에 은사가 있으신 여러분들 잘 섬기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할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혹시 탤런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만한 그런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나면 다 연약하고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저희들이 으쓱했던 그런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고 충심이 나오게 되는 은혜도 함께